이 사랑보다 더 진한 우정과 의리를 담보로 두 사람이 뭉쳤습니다. 바로 김수로 씨와 강우성 씨인데요. 이 두 분은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친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두 분인데 영화 쏜다에서 이 두 분의 우정을 제대로 과시했다고 하죠.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두 분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 영화 쏜다 포스터 촬영 현장에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. 멋진 친구이자 동료인 강우성 김수로 씨. 함께 촬영하는 영화 쏜다에서 서로의 가슴에 더 진한 우정을 쏜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. 자, 영화 포스터 촬영 현장. 김수로 씨. 네. 제임스 본드 같은가요? 영화를 들고 비장미 있게 촬영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항상 웃음이 있고 비장이 없다 보니까 힘듭니다. 꽉 들어가게 해서 찍을 테니까 뻗치기도 하고. 뻗치기도 하고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. 그렇지. 피 닦는 그러지. 사진작가의 말을 잘 떡같이 알아듣는 김수로 씨. 앞에 무찌를 저기 있는 것처럼 산만한 포스 남발. 뻗고 피하고 쏘고 계속되는 코맥지존 김수로 씨의 원맨 쇼쇼쇼. 자, 이번엔 젠틀한 양복 차림에 강우성 씨 합류. 누가 이 두 분을 화나게 한 건가요? 인상 쓰기, 소리 지르기 대회라도 나온 것 같은데 힘드신지 몸 풀고 다시 한번 도전!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,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살떨리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요. 어휴, 지친다, 지쳐. 좋아, 좋아! 자, 이번엔 극친한 척 컨셉의 두 분.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포스터 촬영, 멋진 결과물 기대하겠습니다요. 남들이 하라는 대로 착하게 살아온 강우성 씨, 하라는 건 다 피하고 살아온 정과 15번 김수러 씨. 이렇게 일이 꼬여 스트레스 받을 때 두 분은 어떻게 푸실까요? 저는 뭐 가끔 와인 우리 친구하고 하고요. 예, 우리 친구랑 와인 뭐 얘기 나누면서 와인 가볍게 마시는 정도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. 스트레스 해소법까지 닮은 두 분. 결혼식에 가는 건 물론 가끔 사이좋게 남남 커플로 공식 행사장을 찾기도 하며 아주 남다른 우정을 과시하고 있죠. 뭐 학창시절 사귀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 사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서로 바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같이 이렇게, 이렇게 믿음을 갖는 친구가 생겼다는 게 드문 일이죠. 동갑이 같이 영화를 찍는다는 자체가 일단 뭐 굉장히 행복 지수를 높이죠. 말이 필요 없이 행동으로 다 서로를 느끼니까. 그리고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지고 눈치 보고 상대방을 뭐 이렇게 한다고 잘 맞아요. 통쾌한 일상 탈출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에는 야외로 장소를 옮긴 포스터 촬영팀. 강우성 김수로 씨는 자동차 위에서 시원한 일탈을 꿈꾸는 주인공이 되는데요. 일단 빠지지 않는 소리 지르기와 넉넉한 웃음을 보여주는 두 분. 그 결과물은? 이거 너무 좋습니다.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죠? 그런데 이번엔 보다 은밀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두 분. 나란히 누운 강우성 김수로 씨의 다정한 포즈가 계속되는데요. 동성애 같은데요. 자, 내친 김에 더 나간 김수로 씨. 아예 강우성 씨의 품을 파고듭니다. 이런 닭살 남남 커플의 연기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까요? 계속해서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는데요. 이 친구의 강점은 일단 자기 마음을 순수하게 오픈을 먼저 한다는 게 오픈을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친구가 되는 거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즈니스로 가는 거고 이게 굉장히 철저해요. 네. 강점이기도 하고 제가 또 배울 점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뭐 마음의 상처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. 일단은 연기를 너무 잘하시죠, 우리 강우성 씨. 모든 여자들의 어떤 우상 아니겠습니까, 지금. 요즘 뭐 보면은 제 주변에 여성 동지들이 제발 강우성 씨랑 한번 만나게 해놨으면 저는 결혼하셨는데도. 결혼했기 때문에. 재수 씨한테 제가 미안해요. 그래서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. 그래도 나랑 좀 사귀 좀 하자. 어떤 그 자기 관리 있잖아요. 그게 굉장히 뛰어나요. 관리가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모든 연기적인 측면 아니라 또 저쪽 재테크라든지 우리 아시잖아요. 그쪽 관리를 가시는 거 S대는 또 뛰어나다는 걸 알잖아요. 두 남자가 함께여서 더 즐거운 영화 쏜다. 오는 3월 여러분에게 시원한 한방을 드립니다.